오랜만에 밭에 왔는데 블루베리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냥 고추밭만 보고 이 고구마 심었는데도 완전 풀밭이 되었어요. 언제 다 뽑냐? 고구마 옆에 제가 참외하고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토마토는 어디 간지 없고 참외 이것도 나갖고 그냥 집어 지금 요 그냥 살 흙으로 덮어놨습니다. 요런 꼬맹이가 열고 있어요. 이 풀밭 속에서 세상에 참외가 익었어요. 참외가 익었어요. 세상에 이 풀숲에서 이 줄기가 어디까지 나간던지. 이 안에까지 참외 줄기가 나갔어요. 오늘 풀을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. 와, 이풀 속에서도 여기도 한개 났어요. 여기도 한개 달렸어요. 완전 풀 속에 이렇게 숨어가 있어요. 세상에 이 들어보지도 않은 이 얇은 데서 이 얇은 줄기가 이렇게 달렸어요. 여기는 이런 다른 줄기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안 다치게 하지? 여기도 또 하나 숨어 있어요. 여기도 또 숨어 있어요. 와, 여기도 또 있어요. 풀을 거의 다 뽑았습니다. 풀다 뽑았는데 참외가 이런 데는 또 뿌리를 다친지 모르겠어요. 참외 한번 봅시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이거 짠짠한 것도 막 열어요. 짠 것도 열어요. 여섯 개, 일곱 개. 8개, 9개, 10개, 11개가 열렸어요. 11개. 11개 열리는데 또 계속 지금 조금 하나 열리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풀 숲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안 보였는데 지금 풀을 떼고 나니까 떼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. 이 나무가 이렇게 커요. 풀숲에서. 풀을 빼고 나니까 뽑기도 하고 또 뿌리 다칠까 싶어서 베기도 하고 그랬어요. 자, 옥수수를 한번 볼까요? 옥수수가 여기는 그늘이 돼 놓으니까 별로 안 크네요. 급하게 늦게 심어 놨더니 이쪽에는 조금 큽니다. 여기도 풀숲인데 옥수수는 키가 크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옥수수 여기는 되게 커요. 블루베리 때문에 심을 여가가 없어갖고 모종을 사놓고 맨날 며칠을 문 심고 있었는데 늦게 다 심었어요. 그래서 늦게 심었는데 그나마 또 이렇게 잘 커주네요. 식는 꿀이 전부 다 옥수수를 감아버렸어요. 완전 풀밭. 고추도 요거는 청양초입니다. 그나마 어제 또 소나기가 조금 오갖고 싱싱하네요. 고래는 또 풀밭입니다. 요거는 또 아삭이 오이고추를 심었습니다. 오이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갖고 또 선물로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너무 바빠서 약도 한 번도 못 치고 그런데도 또 병이 안 옵니다. 오이고추 이렇게 커요. 많이
기다렸습니다. 자, 요거는 또 까리고추입니다. 까리고추. 까리고추도 한 골 심었습니다. 자, 가지도 좀 많이 심었어요. 이 시장에 팔려고 했는데, 가격도 그렇고, 가격도 지금 좀 많이 싼 것 같아요. 사고, 이것도 이제 열어요. 이제 많이 열어요. 늦게 열어. 늦게 심었어. 여기도 며칠 사이에 풀밭이네요. 가지도 정말 열기는 잘 열어요. 여기는 옥수수 한번 보세요. 옥수수가 봐. 이렇게 커요. 대단해요. 이렇게 많이 커요. 이게 완전 풀밭까지 옆에 또 오이를 심어놨어요. 이거는 안 따갑고 노랭이가 돼버렸네. 여기도 몇 포기 안 심은데 굉장히 많이 나눠 먹었어요. 여기 또 이쁘게 또 크네. 이쁘게. 정말 몇 포기 안 심은데도 이런 거는 좀 손을 안 보는 게 꼬부랑이가 되어버리고. 가지를 많이 심었어요. 그나마 집하고 가까워서 금방금방 또 그거는 할 수 있어요. 여기는 이 밭이 손을 못 봤어요. 손을 못 봐가 결국은 또 여기는 못 심었어요. 못 심었는데 뒤쪽에 내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컸는가 한번 볼게요.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. 풀밭이라서. 엄마야, 여기도 그래도 완전 풀숲인데. 아유, 옥수수가 열었네. 이건 또 옥수수가 이 풀숲에서도 세상에, 이 돌보지도 안 했는데, 또 이렇게 열어가 있네요. 오늘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, 심어놓고. 안 되겠다. 소쿠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. 아무것도 안 주놓으니까 크지는 않은데, 그래도 열렸다는 게 신기합니다. 너무 돌보지도 안 해가지고. 다니까 미안할 정도로. 자, 옥수수도 깠어요. 깠는데 뭐 크지는 않아도 저 심어놓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정도부터면 굉장히 잘 컸죠. 참외도 오늘 한 개 땄습니다.